요거는 너무 기특하고, 착해요. 그래서 제가 선정했어요. 맨날 사건 얘기하면서 불쾌하고 똥 씹은 얼굴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맞아요. 모처럼, 물론 또 씁쓸해요. 웃픈 얘기예요, 아, 웃픈. 그렇네요. 이겁니다. 학원을 마치고 휴가 중이던 그 여고생이 있었어요. 네. 여고생이 이제 이 사건이 난 거는 보니까, 지난 12일? 12일이네요, 12일. 네. 그쵸? 12일 날그 학원을 마치고 휴가 중이던 그이 김양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죠? 3학년인가요? 고3이요, 고3. 고3. 김은우 양이라고 해요, 김은우. 김은우. 예. 이름도 이건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김은우. 은우. 이름도 이쁘다. 형산강 연일대교네. 포항 쪽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김양이 이제 형산강 네. 연일대교 쪽에 가다가 그 네. 난간을 넘어가지고 이제 저 대교 난간은 뛰어내리기 직전이야. 아이고. 그런 40대 남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바로 신고하고 네.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그 난간 사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사람은 몸이 앞으로 다 기울어졌어. 어휴. 그거를 이 김양이 잡았어요. 두 다리. 붙들고, 아유. 여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말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3분인데, 그래. 전력을 다해서 맞아. 그 여린 팔로 그래요. 그 남성의 아저씨를 아저씨 두 다리를 붙들고 붙들고 늘어진 있는 거예요. 거야. 그러면서도 보니까 예. 계속 말을 시켰더만요. 아저씨한테. 예. 아저씨한테 말을 계속 시켰더라고. 아저씨, 이러면 안 된다고. 제발, 제발. 나하고 얘기 얘기 좀좀 해요. 해요. 나하고 얘기 좀. 고3한테 40대 남자가 얘기하자고 그러면 바로 걸려요. 바로 그렇죠. 처벌 받아요. 예, 그죠? 미성년자. 근데 이 고3짜리 애기가 40대 반대로. 남성한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제발, 제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 설득하면서 붙들고 들어지 3분이에요. 그 3분에 아마 아이고. 팔다 빠졌을 거야. 그럼요. 응? 그이 상황실에 112 신고 들어온 게 전부 다 이렇게 전파가 됐대. 그거 전파 들어오면 바로 그 관할에 있는 그 순찰차에 다 전파되거든. 동시에 생중계돼요. 그러니까 얘가 막 신고해놓고 핸드폰 끊을 새도 없이 그래서 가갖고 그냥 아저씨는 켜놓은 나가는 거 그냥 채로. 계속 나오는 거야. 휴대폰에서 말 저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경찰하고 해서 구조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응? 야, 이게 오후 8시 53분이면 어두운 시간이에요. 밤이죠, 뭐. 밤 8시 예. 53분경에 어떻게 용케도 그 김은우 양이, 포항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이네.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은우. 김은우. 이름만 봐도 예뻐요. 흐뭇하고 예쁘고 이 그래요. 아마 사진 있을 건데 정 사진 뭐 PD님이 올려주시겠지 뭐. 올려주시겠죠, 저정 뭐. PD님이. 세상은 참 이런 거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살맛 나요, 살맛. 맞아요. 응? 그래도 우리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그 아저씨 그 40대 그 남성 다리를 부둥켜안고 112 상황실에 전화가 그래가지고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아저씨. 아저씨 안 제발, 제발 막 돼요. 하는 얘기가 실시간 중계된 아이고. 거야. 응? 아이고, 참. 그래서 그이 사람을 구조했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 등의 사유가 있네요, 이 남성이. 아니 아, 그런 우울증 사유가 등의 사유는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개인사인데, 이게 뭘까? 일시적인 어떤 개인사라고 하니까 그 원래 이제 어떤 우울한 성향이나 이런 걸 알아온 사람은 아니고 그 순간 때뭐 힘든 어떤 일이 빵 하고 터졌는가 보죠. 그래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예. 이제 뭐이저 김양하고 경찰이 잘 설득해 가지고 가족한테 인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표창장 당연히 줘야지, 이거. 그 나중에 이 지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나서 이 40대 아저씨가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말이라 그래.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순간적으로 은인인. 새로운 정말 세상을 살게 준 사람이니까. 맞아요. 김은우 양, 나이 어려도 평생 서브, 사부님처럼 모셔. 예. 김양 그런 얘기 했더라고.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아이고 무슨 착해라. 일인지는 몰라도 마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른보다 어. 나은 소리예요 지금 얘가. 이거 김양이 어느 학교 대학을 지원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 대학에서 많이 참작해야 될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교육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사람. 인성교육이 1번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능 100점 맞은 뭐예요. 맞아요. 어? 지혜 저 애인 막 살해하고 이러는데 그런 새끼들은 그 머리에 똥 만들어진 게 지식입니까?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 저 김은우 양이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에서는 많이 잠자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특해요. 이거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요. 이렇게 40대 남자가. 40대 남자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극단적인 이제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자살이 맞긴 맞아요. 그렇긴 하죠. 구태여 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 돌린다고 돌려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이 뭐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 더 무서워요. 너무 이렇게 되게 강력한 느낌이지 않아요? 극단적인 이러니까. 이 자살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죄악이에요 죄악. 그렇죠. 자살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비겁하잖아요. 현실에 비고. 그렇다고 이제 또 이 얘기 나가면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네가 안 힘들어봐서. 안 힘들어봐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격 왜 없어요. 네. 나도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 나이 먹으면서 살아오면서 한두 번 느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수도 없이 느꼈고 진짜 그 직전까지 가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또 뭐 그런 얘기한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어떤 놈이. 하여튼 이건 기분 좋은. 네. 맞아요. 예, 그런 이 고등학생이 정말 대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것도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학생이. 아유, 어려운 얘기예요. 다리 붙잡고 늘어지게. 아니, 무슨 얘기지. 어떡해.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저 김은우 양 직장입니다. 정말이에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린 친구한테. 내가 저 근처에 가까운 데 사람은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방송에 연락하면 맛있는 거 보내줄게.